알맹이가 나오는데요. 이 딱딱한 알맹이를 피잣이라고 합니다. 피잣의 껍질을 한 번 더 벗긴 것이 황잣. 황잣의 속껍질까지 모두 벗긴 것이 우리가 흔히 실베개라고 말하는 백잣입니다. 잣송이 하나에는 보통 100개에서 120개 정도의 잣이 들어있는데요. 잣 하나를 얻으려면 20번 손이 간다고 할 정도로 손질 과정이 복잡합니다. 지금은 대부분의 과정이 기계화됐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일일이 사람 손을 거쳤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갑니다. 손으로 하면은 이제 이렇게 잣을 아주 나오잖아요. 네네. 그럼 이거를 이를 깨요. 그 전에 이 기계도 없었어요. 네네네. 다 하나하나 다 이를 까가지고. 이를 깠습니까? 네, 이를 까가지고서 이제 양은 그 전에 스탱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양은 그릇에다가 이걸 대고 이렇게 볶아요. 볶아가지고 이 일일이 다 이제 속에 있는 피를 이제 다 이렇게 손을 하나하나 다 빼내요. 네네. 그래가지고 제사상에 접시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올려가지고 제사 진행을 했어요. 저는 어렸을 때부터. 네. 저도 직접 피잣을 까보기로 했는데요. 꼭 막 부서질 것 같아서 느낌에. 이게 강약 그게.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하나를 까는데 성공했습니다. 성공했습니다. 그렇죠? 네. 성공. 야, 잘 가셨네요. 야, 정말 어렵군요. 일일이. 귀하디 귀한 잣. 그 맛을 안 보고 가면 서운하겠죠? 새참으로 이 마을 전통 음식이라는 잣 칼국수와 두부가 나왔습니다. 잣 하나를 얻기까지의 힘겨운 과정을 직접 봐서 그런지 그 맛이 더 특별했는데요. 맛이요? 일반 칼국수하고 틀립니다. 쫀득쫀득하고 또 고소한 맛이 있네요. 고소한 맛. 자세 맛이에요. 그 자세 맛입니다. 하하, 예. 어디 가서 못 먹어요. 예, 예. 그리고 국물도 걸쭉해요. 척박한 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잣나무 숲은 삶의 원천이었습니다. 그런데 가평의 잣나무 숲에는 또 하나의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. 21년 전 고향인 가평에 내려와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 김시영 씨. 그에게 잣나무 숲의 흙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이죠. 이제 이 잣나무 이파리들이 떨어져서 이렇게 썩죠 같이. 이 흙이 유약의 재료로 써서 저희 흙 위에 구웠더니 뭐 아주 비색이 나오더라고요. 검은색 도자기인 흙이 색이 유난히 검고 철분 함량이 높은 잣나무 숲의 흙은 흙유를 만들기 위한 최상의 재료입니다. 가평은 1500년 전부터 흙유 생산지로 유명했는데요. 안타깝게도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겼습니다. 오랜 연구 끝에 가평 흙유를 되살린 사람이 바로 김시영 씨입니다. 흙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불인데요. 불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흙유의 빛깔과 문양이 결정되기 때문이죠. 그 볕집에 있을 때는 아주 진노라우로 나올 수도 있고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붉은 톤, 뭐 다양한데 역시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해요. 땔감에 의해서요. 최고 1300도의 고열로 자기를 구워내는 작업. 15시간의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흑유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. 춘솔 흑유가 잘 나왔네. 엄청 화려하게 폈네요. 그러게. 봄에 내린 눈같이 잘 폈다. 진짜. 그림은 이 물감으로 이제 색을 만들죠. 하지만 도자기는 화염 불에 의해서 이 가마의 불에 의해서 유색이 결정되는데 불의 조절에 의해서 이렇게 꽃이 피고
색깔도